대해서 별로 논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.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 우리 지구 곳곳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그 위대한 뮤지션입니다.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참 그런 일을 벌이는 그런 분들의 인격과 그 수준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?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. 아 예 미친놈이지. 어 왜요? 도라이 새끼야. 어?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저 겨들어와?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. 뭐? 구독과 좋아요?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?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야 형님. 죄송합니다 형사님.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. 아닙니다 형사님.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.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. 뭐? 진실? 야 네가 기자냐? 에이,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?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. 와씨 말은 잘해요 이씨.